밴드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원 밴드 유튜브 뭐 모르셨던 분들은 여기 링크를 이렇게 달아드릴 테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원 밴드 유튜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원 밴드 유튜브에 가시면은 뭐 예전에 그냥 뭐 같이 둘이서 뭐 연주하셨던 영상들도 올라오고 뭐 카피도 올라오고 공연 영상도 올라오고 하는데 실시간 라이브가 되게 꿀잼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가끔씩은 이제 풀밴드 세션으로 해가지고 네, 한 화면에 다 들어오게 해놓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저도 이제 들어가서 종종 보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왔었어요. 아, 네. 치킨뜨드로. 네, 치킨뜨드. 아, 너무 재밌게 라이브를 하고 있길래 작업실이 우리가 가깝잖아요. 맞아요. 차 타고 가면 뭐 10분이면 가니까. 아이, 그럼. 가가지고 그냥 저도 간 김에 참여해갖고 기타 들고 놀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 좋더라고. 네, 재밌더라고요. 가끔씩 와요. 알겠습니다. 어. 네, 그 치킨 있을 때 가서 네. 사가지고 와야지. 사들고 가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정말 그만큼만 보기 아까울 정도의 퀄리티의 좋은 라이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 뭐. 처음에는 저희가 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만 하자 이렇게 켰단 말이죠. 뭐 한 3시간 그냥 그러니까 3시간, 3시간 반 하고 수다 떨고 노래하고 이러다 보면은 후딱후딱 지나가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밴드 라이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그리고 그 뭐냐 우리 버즈비 시청자분들 중에 몇 분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오셔가지고 아 이 기타 소리가 원래는 이런 반주구나 이러면서 그지 맨날 시연으로만 들었으니까 맨날 시연으로만 들었어. 다른 거기서 요것만 쏙 빼서 들었는데 이제 그거 골격 말고 전체를 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또 잔재미가 있죠. 실망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목소리가 훨씬 좋은데? 그죠. 맨날 뭔가 약간 개요만 보다가 이제야 맞아요. 전체를 본 느낌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놀러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어쩜 채널도 아 지금, 그럼요. 네. 구독자 이제 1000명이 넘으면 그때는 저희도 또 이제 라이브를 어쩜 네, 어쩜 라이브를 어쩜 또 할 예정이니까 어쩜 되기다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와서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뭐 유튜브가 많네. 많네요. 여기저기 많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쩜이 어탐을 잡는 그날까지. 야망을 이렇게 또 드러내면서 자 이렇게 오늘은 후루쿠의 GNC2CW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씨가 이제 나일론을 써서 녹음한 곡들이 꽤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어차피 뭐 되게 클래시컬하게 연주를 하진 않으시지만 되게 팝적으로 나일론을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인데 이런 느낌이 이제 팝적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그렇죠. 용이한 그런 맞아요. 클래식이고 일단 픽업 장치도 있고 뭐 컷어웨이도 있고 전반적으로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량 형태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래시컬 클래식보다는 훨씬 더 어쿠스틱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클래식이죠. 넥도 많이 넓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넥이 원래는 클래시컬 클래식은 우리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52mm예요. 맞아요. 근데 조금 개량된 애들이 한 50, 49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아예 어쿠스틱 치는 사람들한테 특화된 45mm짜리도 있습니다. 엄지 네, 플레이가 가능해요. 이거는 엄지 플레이가 아주 쉽게 되죠. 네. 사실 엄지 플레이가 50mm만 돼도 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요. 그죠? 근데 52mm 원래 클래시컬 클래식은 손이 엔간치 크지 않으면 엄지 잡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척 올리면 척 잡히는 아주 편안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가격이 좀 나갑니다. 25% 할인을 적용했는데도 179만원. 왜냐면 후루꾸니까. 후루꾸니까 당연히 좀 가격이 나가겠죠. 메이드 인 체코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99cm, 무게는 1.74kg. 두께는 97mm고요. 7프렛 뒷둘레가 75mm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나일론 쉐입이에요. GNC라는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판에 웨스턴 레드 시더입니다. 색깔이 좀 약간 어둑어둑하죠. 웨스턴 레드 시더 AA 그레이드 그리고 축구판에 블랙 월넛 AA 그레이드.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재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피니쉬는 오픈포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광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넥에는 아프리칸 마호가니 후루쿠 소프트 V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 조인트가 CNR 조인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컴포짓 넥 레인포스먼트 합성 넥 강화 이건데 그 뭐 넥 트러스로드 안에다가 카본 커버 씌우고 막 이래가지고 좀 더 그 넥 접합부를 굉장히 견고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CNR은 후루쿠의 전 기종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스펙 넘어가셔서 그 후루쿠 사이트나 그 링크 가시면은 그 CNR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동영상도 따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드머신은 쉘러의 하우저 크롬 기업이 16:1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는 터스크 블랙너트 45mm 너비, 지판은 에보니 지평률 반지름 400mm, 스케일 길이는 650mm입니다.
그리고 픽업이 LR-BEX EAS VTC 나일론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뭐냐? 옵션입니다. 옵션상 이게 액세서리로 사이트에 넘어가면은 액세서리로 하이 프로텍션 긱백 76유로, 히스콕스 하드쉘 케이스 254유로, 그리고 LR-BEX EAS VTC 나일론 픽업하면 208유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드쉘 케이스랑 LR-BEX 요 나일론 픽업을 장착한다 이러면 총 462유로, 대충 얼추 한 60만원 돈을 추가로 내야지 가능한 그런 옵션인 거잖아요. 차인데요, 차. 차 옵션 달듯이. 네, 약간 그 달면 막 쭉쭉쭉 올라가는. 네. 근데 이건 이미 달려있는 옵션으로 나와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앰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컷어웨이나 이렇게 좀 라이브 할 때 편안한 기타들은 아무래도 픽업 장치가 달려있는 게 활용도가 좀 높겠죠. 애초에 아예 그냥 형태 자체가 클래시컬 클래식인 경우에는 굳이 앰프를 안 달고 그냥 뭐 레코딩 전용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애초에 라이브 시에 사용을 하기 용이한 스타일로 나온 거는 앰프가 달려있는 게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바로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그냥 바로 마이킹부터 들어볼게요. 계량형 치고는 굉장히 사운드가 잘 빠지는 편이네요. 얇지가 않은데 되게 얇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판 전체가 다 같이 우는 느낌.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그래서 사운드가 되게 앞으로 툭툭툭 튀어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기타 자체가 갖고 있는 피지컬보다 나오는 사운드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네, 맞아요. 네. 애는 작은데. 네, 맞아요. 네, 체조 사운드. 선수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조그만데 근력이 엄청난 그런 근육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더에서 시더 사운드가 딱 나오는 느낌이에요. 시더 중에서도 약간 글루미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멜랑콜리하죠, 사운드가.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준수하죠. 오, 잘 나온다. 너무 좋네요. 피크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힘이 좋고
차 있습니다. 어, 좋은데? 이게 뭔가 약간 느낌이 기타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좀 가벼워 보이고 얄팍해 보였는데 알고 보면 진국인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있어요. 네. 좀 밝고 화사한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조금 뭔가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사운드가 성실하고 든든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저희 곡 중에서 네. 포마베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클래식, 뭔가 나일론의 예쁜 사운드에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죠. 네, 맞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다는. 아니, 멜로디가 되게 이쁘잖아요. 이쁜 것 같아. 네, 팔불출. 팔불출 기타리스트, 그렇죠. 내 새끼라서 역시 For My Baby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명엄 씨가 스스로 좋아하는 고슴도치송, 네, For My Baby 같이 들어봤고요. 나일론의 팝적인 부분과 그리고 조금 든든한 클래시컬한 그런 미들 대역까지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적절한 접점을 가지고 있는 활용도가 높은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 179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에 잘 맞춰서 나는 좀 화사하고 발랄하고 그리고 그 하이가 좀 이렇게 짱짱하게 살아있는 사운드를 나일론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기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기타는 그냥 전반적으로 아까 명엄 씨가 하신 것처럼 좀 따뜻하고 좀 뭐랄까 포근하고 차분한 이런 느낌을 주는 사운드의 나일론을 활용하실 분들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GNC2 CW 같이 보셨고요. 명업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덩치는 작지만 사운드가 이게 일단 그 앰프 사운드랑 딱 붙었을 때 되게 강력한 사운드를 조금 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작지만 그런 큰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착안을 해서 네. 천하장사 다윗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천하장사 다윗. 네. 아까 말씀드렸던 차분하고 성실한 미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화사한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 179만 원. 네, 점심 몇 대 몇? 8585.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8.0 정도에서 머물 확률이 높았는데 그렇죠. 아까 앰프톤이 좀 좋았어요. 아, 앰프톤이 좋았어요. 네, 앰프에서 점수가 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GNC2CW 모델 같이 보셨고요. 8.5, 8.5의 준수한 점수를 받아 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이크우드 레이크우드의 A22 에디션 2019 에디션 같이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요. 확실히 이쪽은 이제 밝고 화사한 거에 또 특화되어 그렇겠죠?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레이크우드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M32 CP 모델 이건 뭐 가장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레이크우드 두 개 모델 또 오랜만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